두 선수에게도 그렇고 이 골프팬 여러분 입장에서도 이두 선수 내일 계속 볼수 있다는 게큰또 즐거움이죠. 그렇죠. 오늘 가장 잘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. 김지현. 야, 정말 오랜만에 김지현 선수 이렇게 상위권에서 우승 경쟁까지 바라보게 된 것. 네. 반갑죠? 특히나 올해 성적이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인데 또 네. 본인의 후원사 대회잖아요. 그렇죠. 마음가짐이 남다를 텐데 네. 멋진 플레이 초반부터 보여줬고요. 그리고 이가영 선수는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생애 첫 승, 다가오고 있는데, 네. 잡힐 듯, 잡힐 듯안 잡혔거든요. 이번 대회에서 또 노려볼 만 하고요. 최예림. 투 4년 차인데, 아, 계속해서 최예림에게도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. 이다연 4번 홀에서의 109m 거리 3번 티샷을 집어넣어요. 네, 멋진 이글 샷 이글이 나왔죠? 네. 본인은 지금 모르고 있는 표정이고, 네, 멋진 샷 이글이 나왔습니다. 장안하고요. 이것도 들어갈 뻔했어요. 네, 장하나 선수 어제 네. 1라운드에서는 경기가 썩 풀리지 않았었는데 오늘 2라운드에서 초반부터 타수를 줄여 나갑니다. 그렇죠. 어제와 오늘 완전히 상반된 경기 내용을 보여주었던 장하나 선수입니다. 아, 이것도 까다로운 브레이크였는데 김지현이 정확히 읽고 아주 완벽한 터치를 보여주었습니다. 네 개째 버디를 성공시키는 김지현의 모습, 세븐 언더파가 되는 모습이었죠. 네, 활짝 웃는 모습 정말 보기 좋고요. 이가영도 들어가면 공동 선두인 상황에서 어려운 퍼 집어넣습니다. 후반 첫 버디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어요. 박민지 15번 홀에서 이게 들어갈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, 야, 이렇게 어려운 퍼트를 떨어뜨리면서 연속 버디에 성공하는 네. 모습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흐름타면 박민지 굉장히 무서워요. 그렇죠. 그리고 또이 퍼시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그렇죠. 마지막 홀에 그런 위기가 올지 몰랐으니까요. 오늘 최혜진도 참 잘해줬습니다. 7번 홀에서의 버디 기회 살리죠. 뭔가 경기 중반에는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네. 그래도 15번 홀, 17번 홀 버디를 잡아내면서 타수를 줄였죠. 네. 최혜진 한 탑도 줄이면서 마무리. 마지막 홀까지 버디로 장식했습니다. 결국은 6 언더파 공동 3위, 선두와 한타 차로 마무리를 한 최혜진 선수기 때문에, 야, 이 메이저 대회에서 최혜진 선수가 완벽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또 기대케 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.